네네, 꼰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트레이더스를 소개한다고 약속드렸죠? 제가 코스트코는 하루가 멀다고 가지만 트레이더스는 잘 안 가거든요. 뻥치시네. 나 누구야? 사실 트레이더스는 이틀이 멀다고 갑니다. 이곳에서는 전자기기 구경하는 게 아주 쏠쏠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 건너뛰고 먹거리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갈비 도가니탕입니다. 코스트코의 도가니탕도 소개해드렸고 노브랜드 꼬리곰탕도 소개해드렸고 트레이더스는 갈비탕과 도가니를 한 곳에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맛은 합격입니다. 매우 깔끔하고 집에서 끓인 맛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처럼 하나를 둘로 나눠서 먹었지만 정말 탕으로 혼자 즐기실 분들은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갈비탕이며 도가니탕 집에서 해먹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에게 갈비탕을 옛날에는 집에서 했어 라고 하면 뻥치시네 이런 말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뻥치시네. 아 이 무식이가 그냥 캡처할 시간 드립니다. 이 마크도 넣어드려야 되겠다. 나중에 할머니들 또 코스트코에 가서 이게 왜 없냐 막 따지지. 다음은 냉동 홍시입니다. 이런 상품 잘 눈여겨보지 않게 되잖아요. 2.3kg인데 13,980원. 근데 여름에 아이스크림 대신에 이 더운 여름에 먹으면 너무 달고 영양도 있고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또 여기에 보면은 그 스무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유하고 꿀을 갈아서 아이한테 주라고 했는데 스무디를 만들어 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즘 백다방 베스트 상품 중에도 홍시 주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봤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만 넣고 믹서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없어 보이지만 가위로 잘라줍니다. 아, 이제야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시럽을 살짝 쳐줍니다. 완벽한 백다방표 홍시 주스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냥 원래의 홍시 맛을 즐기실 분은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꺼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덜 녹은 상태에서 드시면 홍시 아이스크림처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야매주부. 여러분들 대창구이 좋아하시나요? 스쿨푸드에서 대창구이 덮밥이 나왔습니다. 스쿨푸드 아시죠? 왜 그 고급진 김밥 나라? 이거 한번 먹어볼만 합니다. 숯불향에 대창이 왕창 들어있습니다. 대창이다 보니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무슨 입맛? 초딩 입맛. 저는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팁을 드리면 소스로 주는 간장 몽땅 털어넣으면 내 뱃속이 젓갈됩니다. 엄청 짜요. 입맛에 따라 살짝 넣어주시고요. 대창이 커서 질깁니다. 씹어도 씹어도 목 넘김이 어려워요. 점심에 시작했는데 저녁에 끝냈습니다. 가위로 잘게 잘게 잘라주세요.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아이템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양대창구인데요. 후라이팬에 직접 구워먹는 양대창구입니다.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뭘 구매할 때 가격에 신경 안 쓰고 구매할 수는 없을까요? 아 짜증나. 그래도 마루타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구매했습니다. 뭐 내일부터 한 끼씩 굶으면 되죠 뭐. 그런데 맛이 괜찮습니다. 이미 양념이 되어 있고요. 그냥 밥이랑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 그런데 돈 때문에 음식점에 가서는 이거 장난 아니게 비싸거든요. 집에서 끓여 먹는 짬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홍대의 그 유명한 초마짬뽕입니다. 오, 난 근데 어떻게 알았지? 초마짬뽕? 젊다는 거지. 냉동식품인데요.
그냥 해동해서 끓여만 주면 불맛 나는 맛난 짬뽕이 됩니다. 홍대까지 가서 줄 안 서도 됩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야매주부. 야매주부는 구독. 내친 김에 짬뽕만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엥? 짬뽕만두? 시상에 짬뽕 맛이 나는 짬뽕만두가 나왔습니다.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스킵하면 안 됩니다. 신기하게도 만두에서 짬뽕 맛이 나네요. 오, 이것도 별미인데 불냄새 나는 갈비만두 같아. 육즙이 엄청 나네. 오시아 씨 도전 정신으로 망한 상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멘보샤. 지난번에 노브랜드 멘보샤 맛있다고 추천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더스는 더 고급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트레이더스랑 노브랜드는 같은 식구잖아요. 완전 배신당했습니다. 기름이가 기름이가 코스트코 버터 먹어보고 막 영어가 나왔는데 애쉬레 버러. 버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발음이가 좋아지네요. 느끼느끼. 멘보샤 하나 먹었을 뿐인데 쌍욕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어우 느끼느끼 개느무스키. 야매주부. 에어프라이어도 돼요. 오븐도 되고요. 트레이더스에서 생지 크루아상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프랑스 직수입이고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을 수도 있다고 써 있습니다. 가격은 두 박스에 9,980원. 사이즈는 좀 왜소하네요. 맛은 비슷합니다. 방금 구워 나왔으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굳이 코스트코 크루아상과 비교한다면 가격 면에서는 코스트코가 좀 더 쌉니다. 아침에 우아하게 지방 가득 버터 향 나는 빵가게 분위기를 원한다면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홀랑 태워 먹으면 탄내 나는 집구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럽 하나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매번 냉동식품 소개할 때 시럽을 넣는 걸 보셨죠? 저는 초딩 입맛이라 시럽을 살짝 넣어 먹습니다. 아가베 시럽입니다. 특별히 향이 없고요. 멕시코 천연 선인장과에서 추출하는 낮은 칼로리를 보장하는 시럽입니다. 메이플 시럽과 헷갈리기도 하시는데요. 메이플 시럽은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들어진 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본연의 맛을 조금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장고에 시럽이 없다면 아가베 시럽 추천드립니다.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소스들 좀 더 소개하려고 했는데 다음번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야매주부와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노래 기억해 주시고요.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아차! 이번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야매주부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말이죠. 마칩니다. 나와라, 오늘 나와라.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